농작물 값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양파 값이 폭락했는데 농협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전남 도지회 입구에 주황색 망에 담긴 양파들이 담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20kg짜리 양파 500포대, 10톤 분량을 야적한 농민들은 농협의 양파 가격 파기 담합을 중단하고 수매가를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1,000원 선이었던 양파는 지난 주말 100원 선으로 최대 90%나 폭락했습니다. 그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가격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죽을 맛입니다. 농민들은 농협과 킬로그램당 450원을 받기로 계약 재배를 했는데 양파값이 떨어지자 산지 농협들은 줄줄이 2,000원씩 수매가를 낮추고 물량도 줄였습니다. 계약 재배 가격이 무너진 이후 양파값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양파값 폭락을 책임져야 할 농협이 자신들을 내세워 정책 자금을 더 받아내려는 상경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다 죽는데 자기들은 7월 10일 대회에서 어떻게 됐든 올라가서 농민들 농민 대회를 합시고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은 정책 자금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양파 주산지 농가의 분위기는 이미 흉흉해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